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뭐 주말 사이에 이번에는 그래도 또 PCE 지표 상승률이 둔화됐다.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뭐 베어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또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좀 대비해 보면 좋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5월도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 겸 또 6월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 증시를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증시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참 뭔가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네, 맞아요. 뉴욕 증시는 올라갔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바로 반등하고 급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른바 주식 투자의 공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고 또 공급망 차질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죠. 유가, 또 원자재도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밀가루, 뭐 식용유 가격, 맞아요. 심지어는 뭐 기름값 이건 뭐 끊이지가 않아요.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연준에서는 부담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고 또 긴축 정책도 테이퍼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하튼 백약이 무효다. 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 산업정책 효과가 있냐 하면 그것도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사가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로서는 참 힘이 안 납니다. 우리 이데일리 TV를 봐서 뭘 얻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한 30년 전 쭉 이렇게 주식시장 지켜보면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그 쏟아낼 구멍이 무슨 어떤 구멍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그런 악재들이 해결된 게 아직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 특이하게도 오히려 코로나로 힘들었던 2000년과 2001년은 네. 더 희망적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주가는 올라가고 3000선을 돌파하고 또 주요 종목도 나오고 이른바 바이오, 또 IT 플랫폼, 게임 그러니까 뭔가 희망적인 종목도 많았고 이른바 성장주에 투자할 수도 있었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었는데 결국 오히려 2000년, 2021년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말 그대로 이수민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베어랠리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원하는데 불 붙었으면 하는 또 그 불이 다른 의미도 있죠. 근데 뭔가 곰이에요. 느릿느릿해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증시에서 개인이 순매수하는 추이도 급격히 이제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유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고금리에 4% 5% 뭐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다 좀 넣어놓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권주도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증시가 또 활성화돼야 정권 회사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고물가, 또 금리 상승, 또 위험 자산의 또 해편이 최근에 또 아시다시피 루나 또 네. 예, 코인까지도 타결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주식 시장의 또 유동성이 긴축 때문에 또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고 이래저래 뭐가 상황이 좋은 게 없습니다. 거래대금 전가 기대 요인은 또 하반기에 그럼 있느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하반기에 있냐 하면 뾰족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뭐 뚜렷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게 또 밸류가 낮아질 때마다 저가 매수세는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자주 거예요. 올해는 상반기 어렵다.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쪽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반기도 하반기 시작 쪽이냐 하반기 중후반 쪽이냐 그러니까 후반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4분기 쪽. 그렇죠. 오히려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증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도 V자 회복보다는 오히려 완만한 반등 정도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에서도 하반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460에서 2900 또 3000을 넘을 거라는 좀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 실제 상황이 이제 와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나 또 기아차나 또는 하이닉스나 이쪽을 좀 봐야 된다. 기아차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제 전기차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뭐 9만 전자냐 10만 전자냐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저평가, 좀 저가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의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익 방어 측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이걸 좀 유지하고 방어하는 측면에서 또 저평가된 기업, 신정부 정책 수혜주 이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주식시장이 떠듬이지근한 것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적인 또 지원,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어떤 종목이냐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많이 밸류가 하락한 종목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겠지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는 그렇습니다. 못하는 네. 베어마켓. 결국은 또 이거네요. 그렇죠.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노려야 될 그 소산할 하늘이 무너져도 그 소산할 구멍이 뭐냐 이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먼저 인식 자체가 이수민 앵커가 이야기를 하셨던 대로 베어랠리가 계속된다. 이거 우리 이전에도 코로나 국면 이전에도 경험을 해봤던 네. 것이잖아요. 지지부진한 그 정시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일단 베어마켓이 계속될 전망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은 올랐지만 그러니까 실적을 뭐가 덮고 있느냐. 금리가 덮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또 하반기에 뭐 코스피의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는 또 전망도 있거든요.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리는 없잖아요. 네. 종식이 되고 또 중국의 공급망도 좀 더 좋아지고 중국은 지금 보면 긴축이 아니라 올해 양적으로 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계 경제를 다시 또 떠받들 수 있는 그런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 또 대중국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도 세계 정시에는 좀 동력을, 에너지를 또 투여해주는 그런 또 호재로도 기회로도 볼 수가 있겠죠. 말미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인들을 몇 가지 좀 던져주시긴 네. 하셨어요.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뭐 6월 1일부터는 이제 그 상하이 봉쇄도 이제 완전히 좀 전면적으로 그렇죠. 진행이 네. 된다고 하니까 그런 소식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특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고 또 길을 열어볼 부분은 뭐냐면 이런 세계적인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분석인데 네. 제레미 시겔 교수 잘 아시죠? 펜실베니아 대학에 대체적으로는 한 앞으로 20% 더 빠진다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 내에 와 있다, 바닥에. 그 이야기는 바닥에 거의 다 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반등이다. 물론 이게 뉴욕 증시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푸틴 대통령도 상당히 좀 힘들다. 그래서 6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핀란드와 지금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을 합니다. 네. 그럼 이건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전쟁을 끌면 끌수록 러시아도 타격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 위기가 좀 극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 전쟁이 끝나? 네. 그럼 또 기회가 있겠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공급망이 상하이도 이제 봉쇄가 해제되고 베이징도 더 좀 열리게 되면 경기 순환될 것이다. 호전될 것이다 하고 하는 이런 또 변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요즘에 정말 핫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인데 당연히 빅스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유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좀 하반기에는 좀 안 올리는 게 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상황도 지금 우리 전문가들 차원에서 볼 때는 좀 하반기에는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 태도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도 PC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거기에도 그렇죠. 크게 반응을 네. 했었는데 그런 기조까지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전반적으로 좀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짧게 잡고 이번 주는 어떨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뭐 제자리 걸음이 되지 않을까. 지지부진. 뭔가 예, 그런 상황에서 금세 탈출하기는 힘들지만 이 제자리 걸음을 어떻게 탈출할까에 대한 시도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이나 우리도 수출 지표가 조금 호조된다면 그게 또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뉴욕 증시는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가 하락의 요인이에요. 역시 인플레. 올 한 해는 인플레다. 맞아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무역 적자가 이제 3월, 4월 썩 좋지는 않았는데 5월까지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이제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호재가 또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서서히 바닥은 낮아가고 있다. 그런데 언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느냐, 그리고 그 치고 올라오는 것이 V자는 아니지만 완만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딱 그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지만 네. 그 기조 정도는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좀 그 악한 기조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다라는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솟아날 구멍 이야기 많이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 구멍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게 맞을까요? 정책적인 부분하고 또 추세적인 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성격은 약간 테마적 성격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돈을 써야 될 땐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필수 소비자라든지 이런 거는 돈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현대차, 기아차는 주목해 볼 만하다. 그건 왜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정책 효과. 그럼요. 정인선 회장 만나서 우리가 잘할게요. 미국이 잘할게요. 그 이야기는 여하튼 기아차 또 현대차는 계속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LG 이노텍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또 제약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또 기술 전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LG 이노텍까지.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은 버틸 수 있다. 네. 이 기업들은 역시 여러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외국인들까지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포폴, 좀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전략을 시도해보는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름값, 유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친환경 기조는 계속된다 이거예요. 친환경, 스마트 그리드, 또 대체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2차 전지 부분은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당분간 3분기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 친환경, 2차 전지, 스마트 그리드, 특히 스마트 그리드 이야기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해외 정시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그래도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중학개미보다는 사학개미 쪽이 네. 그래도 더 전망이 밝다는 거 확인하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반기 그래도 완만한 개선세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한데 그중에서 우리가 좀 섹터로 공략을 해본다면 정책 관련된 쪽,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쪽을 살펴보자. 특히 친환경이나 전기차 쪽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